네, 안녕하세요. 집보합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구분상가, 1층에 나온 구분상가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장사를 잘 하고 계시고요. 지금 건물주가 직접 저한테 팔아달라고 물건을 내놓으신 상태입니다. 여기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인데 여기 일단 주변에 보시면 다 아파트촌이고요. 상가가 이쪽에 뭐 교회 안쪽에 몇 개 있고요. 라인이 여기 뭐 주변 인구 거주하는 인구가 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만 9천 명이 넘더라고요. 여기 가까운 지역으로.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세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일단 수익률, 대출 받을 경우에 수익률은 7.03%인데요. 그리고 뭐 대출을 안 받는다 그러면 한 4.9% 정도 수익률은 됩니다. 일단 건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건물입니다. 1층에 베스킨 라빈스, 뭐 그다음에 통신사, 예, 있는 요 건물이고요. 오늘은 휴일입니다. 휴일인데 제가 여기 나와서 요 매물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건물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지럽게 흔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여기 이삭 토스트 커피, 예, 요 상가고요. 요 상가의 전용 면적은 14평 정도 됩니다. 분양 면적은 17평 정도 되고요. 요 건물 자체는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고요. 주차가 13대 정도 가능합니다. 준공은 2018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당연히 상가 용도고요. 여기 가까운 역은 소래포구역이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예, 월고 JC가 가깝고요. 여기 2.4km 정도. 홈플러스도 한 1.1km.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이 다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거주하시는 인구가 약 4만 명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병원이라 그런 거는 뭐 되게 많더라고요. 예. 거기 뭐 교회도 보이고요. 예. 자, 요 건물입니다. 2018년 건물이고요. 여기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건물입니다. 예. 이 건물 자체 대지 면적은 260평 정도 됩니다. 예. 연면적은 530평 정도 되고요. 자, 보면 제일 중요한 매매가를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4억 9,487만 7천원입니다. 예. 건물주가 상당히 꼼꼼하신 건지, 예, 구체적인 금액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은 뭐 한 2억 8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고요. 뭐 실투자 금액은 뭐 한 1억 8천에서 뭐 한 2억 사이 정도 있으면 대칠 것 같아요. 현재 보증금은 3천이고요. 월세는 지금 190만원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7%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출 안 받는다 그러시면 현재 수익률이 4.9%. 업종은 지금 보시다시피 커피하고 토스트를 팔고 있습니다. 예, 커피 토스트. 여기가 지금 공시지가 말씀드리면 778만원 정도 합니다. 평당 778만원. 그리고 제가 수익률 관련해 가지고 건물가를 좀 선전을 해 보니까 괜찮은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건물주가 뭐 이렇게 조금 DC에 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일단은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 대비해서. 그리고 건물도 일단 신축이고요. 주변이 여기가 공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주변 거주하시는 인구가 3만 9천 명 정도가 되니까요. 뭐 유동인구는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가 또 40대 이상 여성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여성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피랑 토스트, 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베스킨 라빈스도 있죠. 예, 저기는 지금 분양이 끝났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이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1층, 예, 요 이삭이라는 토스트 커피 전문점을 분양하는 겁니다. 예. 매매가는 4억 9,487만 7천원. 예, 여기서 조금만 더 깎아주면, 예, 조금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현재 대출 받았을 때 수익률은 7%가 넘고요. 예, 대출 안 받았을 때도 4.9%가 되니까요.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뒤 영상에서 계속 이어지니까요.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